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그동안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그동안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그동안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우리 국조가 우리 국조팀이 또 굉장히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영태, 차은택 증인 두 분 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잘 못 쓴다. 컴퓨터도 잘 못 쓴다.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 동의는 일단 손석희 사장이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영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 그 취재원은 그건 안 되지. 아 일단 뭐 의견 주십시오. 취재원을 그런 거 안 되지 언론사. 네, 하태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취재원마다 모여야지 이거. 자 계속 하태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취재원마다 모여야지 이거. 자 계속 의원 수고했습니다. 취재원마다 모여야지 이거. 자 계속 의원 수고했습니다. 취재원마다 모여야지 이거. 자 계속 여러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그동안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그동안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그동안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아,
사과하기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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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아직도 애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2016년, 2017년 대한민국의 사법고시를 어떻게 패스한 인간들인지 모르겠지만 경제 공동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을 엮어서 경제 공동체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이재용과 최서원을 엮어서 또 형평성 많이 들어봤죠? 그렇다면 피만 한 푼 먹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수십억 수천억을 처먹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공동체 역할을 한 이희호 권양수 이명박도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석방한 그 자리에 이희호 권양수 이명박을 구속시켜라. 앞으로 한 달 후에 자리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을 모두 밝히고 정의를 함께 올바로 세울 우리의 공통의 대의 명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태극기 정신입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과 이 추위와 모든 시련과 고통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오늘 조원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화의 몸이 되셨지만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 찬성파와 탄핵을 반대하는 애국 세력들의 싸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거짓과 선동과 음모와 편파 방송에 이어서 탄핵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500만 태극 국민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천만 명이 되는데 기존의 정당들은 과연 이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 애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국당은 보수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보수의 가치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우파 정당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그렇게 힘들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당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주도했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중민주주의로 가져가는 종북좌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 안보정당의 성립을 선포합니다. 비록 저 한 사람이 우리 태국 애국 국민들의 종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애국 국회의원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진정한 우파 정당이 어딘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얼치기 우파 정당 안 됩니다, 여러분. 얼치기 좌파 정당 안 됩니다, 여러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를 바탕한 우리 자본주의와 또 우리의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보 정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저 혼자 한국당을 탈당했지만은 저는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앞에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숨이 되겠습니다. 태국 애국 국민들께서는 이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진정한 우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우파 정당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함께 합시다. 태극기를 들었는 모든 세력들은 모든 잡념,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함께 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뭉쳐준다면 종북 좌파들에게 정권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얼치기 보수 정당, 배신의 정당에게 절대로 정권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우리 태국 애국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구도가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에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이것이 안민석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후보가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에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기획 탄핵 완전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여러분, 이 내용이 그동안에 도저히 법리에 맞지도 않고 도저히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탄핵 만행이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3년간 준비하고 터뜨렸다. 탄핵에 결실을 맺었다. 이건 반란입니다. 금방 조원진 의원님께서 탄핵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태극 국민들은 모두 똘똘 뭉쳐 반드시 이 반란 세력을 다 도합시다.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반역 세력을 모조리 몰아냅시다. 몰아냅시다! 몰아냅시다! 기획탄핵 완전 무효! 기자 여러분들, 각성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사실을 보도할 용기가 진정 없단 말입니까? 이 진실의 폭로가 지금 통틀어 20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에 취재를 나오신 기자, 젊은 지성인들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진실을 양심선언할 용기가 없단 말입니까? 자, 우리 이제 이어간 뒤 다음 주 후반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오전 8시 반쯤 검찰 수사팀이 탄 승합차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합니다. 오늘도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 검사와 지원검사 그리고 여성 수사관이 투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유영아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8시간 30분 만인 오후 5시 반쯤 끝났습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후 검찰의 방문 조사는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 전반을 조사한 검찰이 2차 조사 이후부터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앞선 조사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의 답변에 모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는 유원석 특수일부장 검사를 투입해 삼성의 뇌물수수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틀 간격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앞으로 서너 차례 더 방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인 다음 주 후반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태극기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친박 조원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대한문 앞과 서울광장이 온통 태극기의 물결입니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외쳤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연장할 필요가 없는 거고. 주최 측은 자신들이 창당한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라며 탈당을 선언하고 곧바로 새누리당 입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애국 국민들을 대변해야 된다. 그러고 무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를 앞세워 을지로 입구에서 대한문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6개 중대 8,500명의 인력을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폭력적이지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힘들게 나와서 하는 거 계속 보면서 지금도 힘들지만 주최 측은 대선 전까지 매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태극기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친박 조원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대한문 앞과 서울광장이 온통 태극기의 물결입니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외쳤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연장할 필요가 없는 거고. 주최 측은 자신들이 창당한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라며 탈당을 선언하고 곧바로 새누리당 입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애국 국민들을 대변해야 된다. 그러고 무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를 앞세워 을지로 입구에서 대한문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6개 중대 8,500명의 인력을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폭력적이지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힘들게 나와서 하는 거 계속 보면서 지금도 힘들지만 주최 측은 대선 전까지 매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